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눈이 즐거워요. 네. 꽃길에 왔습니다. 꽃길에 왔더니 이렇게 예쁜 꽃들이 반기고 있네요. 이렇게 꽃길에 오시면 이렇게 다육이도 있고, 관엽도 있고, 네, 화분도 있고, 뭐 흙, 또 약, 뭐 두루두루 다 있습니다. 오셔서 다 여기서 구색을 맞춰서 구매해 가시면 돼요. 예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쁘게 진열해 놓으셨죠? 화분 이제 만나러 갑시다. 자,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화분은 그전에도 한번 이렇게 영상에 올렸던 화분이죠? 근데 화분이 너무 멋있어요. 다육이 심어도 톤이 이런 톤이라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인데 또 세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저 꽃길 사장님. 여기 20% 세일입니다. 근데 또 20% 세일해서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10개 주문하시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315번이에요. 얘가 모양이 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이즈를 다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세요. 얘가 이렇게 제일 작아 보이죠? 이렇게 제일 작아 보이는 애 하나를 네, 이렇게 재볼게요. 지금 외경이 12cm 되네요. 12cm 되고 높이가 10cm 됩니다. 얘가 제일 작은 화분을 지금 이렇게 재봤고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화분이 너무 멋있어. 이렇게 멋있게 생겼죠? 톤도 색감도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멋있게 생긴 화분을 네, 2만 원인데 하나 주문하시면 20% 세일을 해드리고요. 20% 세일 하는 것 중에서 또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를 더 보내드린대요. 네, 315번입니다. 316번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조금 전에 하고 톤이 똑같으죠? 이렇게? 얘도 근데 이뻐요. 약간 농분식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있는데 굽다리가 이렇게 있고 위에는 프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에 만 원이에요. 만 원인데 20% 세일합니다. 하나 만 원이라도 20% 세일이니까 8천 원인 거죠. 근데 얘를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이렇게 10개. 10개를 주문하시면은 8만 원에서 또 하나를 더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경이 11cm 되고 여기 높이는 10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아, 여기 공방에 화분이 아주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316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317번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예전에도 저 영상에 올라갔었죠. 고아이들이 다 완판되고 또 이렇게 데려오셨거든요. 근데 얘 요거 하나 하면은 4만 원입니다. 4만 원인데 20% 세일하니까는 여기서 8천 원을 빼시면 되죠. 그 3만 2천 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얘가 아주 기다란 농분이거든요. 여기 가로 세로가 12cm 됩니다. 가로 세로 12cm 되고 여기 높이가 26cm예요. 그러면은 아주 기다란 농분이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이 얘도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리는 대로 다 완판을 하시더라고요. 317번이에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318번 소개할게요. 얘 화분도 얘도 멋있네. 그죠? 여기 직경이 14.5cm 돼요. 14.5고요. 높이가 10.5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을 이렇게 놓고 봤더니 너무 예쁜 거야. 다육이 심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화분이 저 웬만한 군생도 심을 수 있겠어요. 얘는 하나에 만 원씩이에요. 만 원씩인데 또 여기서 20% 세일을 합니다. 20% 세일하는데 여기 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10개. 주문하시면 한 개를 더 보내드린대요. 20% 세일을 하고, 그러고도 또 10개 사시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네, 예쁜 다육이 화분. 여기 보세요. 얘는 예전에 요런 아이 올렸었거든요. 아유, 엄청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아이입니다. 얘가요, 이렇게 하나 하시면은 3,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20% 세일하신대요. 그러면은 2,400원 꼴 되는 거죠? 2,400원은 엄청 저렴합니다. 네. 여기, 근데, 여기 크기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고. 요런 식으로 나온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얘는 이제 내경이 조금 작아지겠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요런 식으로 나온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데 그냥 감안을 하셔가지고 얘는 주문을 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하나에 3,000원짜리 20% 세일이고요. 여기 직경이 10cm 그리고 높이가 8cm 됩니다. 웬만한 오렌지 분에 있는 아이들 신기 딱 좋은 그런 크기예요. 근데 요렇게 또 20% 세일해서 10개 주문하시면 여기 하나를 또 더 보내드린답니다. 319번이에요. 여기 모양이 이렇게 다르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둥그만하게 이렇게 저 만드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가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돼요. 320번 화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얘는 토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수제분이에요. 근데 완전 그냥 토분이죠. 이렇게 안에도 보세요. 이렇게 물마름이 아주 좋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또 색상을 이렇게 저 칼라를 넣으시면서 여기 무늬도 이렇게 해서 붙이셨어요. 얘는 하나에 8,000원이에요. 8,000원에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20% 세일합니다. 그럼 여기서 1,600원 빼시면 돼요. 여기 직경이 크기가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죠? 높이도 이렇게 높이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높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감안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돼요. 직경이 9cm 되고요. 높이가 9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문양이 있어가지고 얘도 또 멋스럽네요. 여기 얘는 또 문양이 이렇게 없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리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또 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20% 세일을 해주셨는데 10개 주문하시면은 한 개를 또 보내드립니다. 한 개를 덤으로 더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분도 얘 괜찮네. 토분형인데 아주 저 이쁘죠? 멋스럽게 나오고 320번입니다. 아이고 내 직사각형 화분이 귀여워요. 이렇게 있는 아이. 여기가 가로 세로 5.5cm 되고요. 높이가 7.5cm 되는 직사각형의 작은 농분이에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토분형으로 아주 좋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가 2,500원이거든요. 2,500원인데 여기서 또 20%를 세일해 주신대요. 2,500원에서 20% 세일하면은 저 500원 할인이 되시는 건가? 하나에 2,000원 꼴이죠? 근데 얘를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섞어서 주문하셔도 돼요. 10개 주문하시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네 하나 더 덤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기회에 화분을 네, 많이 구매 저, 해놓으시면은 닭이 심을 때 아주 손쉽게 수월하게 심을 수 있답니다. 322번 소개해 드릴게요. 322번인데요. 여기 꽃그림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꼭 무슨 보석 박힌 것 마냥 그렇게 반짝반짝 하네요.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꽃그림 코사지가 붙어 있는 이렇게 농분으로 들어가는 아이 직경이 8cm 되고 높이가 12cm가 돼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있는 아이가 하나에 2만원이에요. 2만원인데 얘는 10개 주문하시면 하나가 갑니다. 얘는 저 세일이 아니고 그냥 10개 주문하시면 하나가 더 갑니다. 322번이에요. 여기 예쁜 화분도 소개합니다. 집 그림 풍경화가 이렇게 있고 집을 이렇게 해서 붙이셨어요. 얘 다 저 손으로 수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 장인 화분이래요. 네, 이렇게 있는 아이 323번입니다. 여기 얘가 10,000원이에요. 하나에 10,000원씩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여기 직경이 8cm고 높이가 9.5cm 돼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이 이렇게 풍경화를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집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여기 얘도 10개를 주문하시면은 테라를 더 보내드려요. 324번 네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이쁘죠? 네 아주 저 그림솜씨도 그러고 집도 이렇게 이쁘고 멋스럽게 붙여 놓으셨네요. 여기 얘는 농분입니다. 여기 직경이 8cm고 높이가 15cm예요. 굽다리 이렇게 있어요. 얘는 요거 하나에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얘도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324번이에요.
네, 행운을 준다는 부엉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어머, 여기 이쁜 꽃사슴도 있네요. 그죠? 아우, 화분을 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만드세요. 이것도 다 손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붙이신 것 같아. 네, 여기 직경이 9.5cm고요. 높이가 15cm 되는 농분입니다. 네, 굽다리는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다 그리시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화분을 잘 만드시네요. 근데 부엉이가 아주 귀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슴도 보세요. 꽃사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예쁩니다. 네, 325번이에요. 얘는 요거 하나에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요. 얘를 10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려요. 325번 소개했어요. 326번 소개해드릴게요. 직경이 7.5cm 되고요. 높이가 12cm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하나 주문하시면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아주 저렴하고 좋죠. 화분도 가볍고 좋네. 하나 하시면 5,000원인데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10개 주문하시면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5만원에 하나 더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다육이를 이렇게 심어보셨어요? 이렇게 심어보셨길래 제가 이거 찍는다고 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심었는데 이쁘죠? 화이트 그린이 심고 얘는 샹그릴라인데 아주 예쁘죠? 화병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326번이에요. 327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화분이 이쁘네. 그죠? 아, 다육이 화분은 다 작품 같아요. 이렇게 이쁘죠? 여기가 13.5cm 되고요. 높이가 10.5cm 됩니다. 얘는 요거 하나에 12,000원에 하는 화분이에요. 굽다리는 요렇게 붙어 있어요. 얘도 하나 사시면은 12,000원. 근데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10개를 주문하시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여기 요렇게 또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심어보셨어요? 이렇게. 아우, 요렇게 심었는데 너무 이쁘죠? 아주 예쁘게 이렇게 심어서 또 견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328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대접형으로 이렇게 화분이 나왔는데, 요런 아이들도 화분, 저 다육이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화분이 아니네요. 여기 직경이 14cm 되고요. 높이가 7.8cm 됩니다. 얘는 하나에 12,000원이에요. 12,000원인데, 10개를 또 주문하시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린대요. 문양이 이렇게 다르고 색상이 이렇게 다르죠?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10개 주문하시면은 얘도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329번 소개해드립니다. 얘는 꽃병 모양이죠? 이렇게 꽃병 모양인 아들이 또 다육이 심으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여기가 직경이 11cm고 높이가 16.5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이 이쁘게 생겼죠. 문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하나 하시면은 12,000원인데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10개 주문하시면은 여기 또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329번이에요. 문양이 이렇게 있죠? 여기 문양은 이렇게 색상도 이렇게 다른데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여기 샹그릴라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 잘 어울리죠? 이렇게. 여기 꽃봉 모양의 아이들이 저기 다육이 심으면 아주 이쁘더라고요. 여기요. 요 화분이 톡톡하게 생겼죠? 요런 아이들도 화초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흘러 넘치게. 이렇게 심으니까는 얘도 이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봉긋하게 하고 흘러 넘치게 심으면은 아주 예쁘죠? 네, 독특한 화분을 소개할게요. 여기 직경이 9.5cm 되고 높이가 15.5cm가 돼요. 그러면 농분으로 들어가죠? 굽다리 이렇게 민자고요. 이렇게 있어요. 330번입니다. 330번 요 하나에 12,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얘도 10개를 주문하시잖아요? 10개 주문하시면은 플러스 하나가 더 갑니다. 여기 요렇게, 네, 예쁘게 요렇게 다육이를 심으셨어요. 아주 예쁘죠? 근데 요렇게 심었는데도 아주 얘가 이쁘잖아요. 화분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330번이에요. 331번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멋스럽네. 수제분으로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이게 색감도 이렇게 많이 저 멋있게 해놓고, 여기 문양도 이렇게 코사지를 이쁘게 붙여놓으셨네요. 위에는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있어요.
언밸런스 프릴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우, 멋있네요. 화분이, 뭐, 그리고 가벼워. 제가 이렇게 뜨는데 가볍네요. 여기 직경이 14cm 됩니다. 높이가 11.5cm 돼요. 이 다리에다까지 이렇게 문양을 넣으셨네. 여기 얘 하나에 2만원이에요. 2만원에 소개해드리는데, 얘도 10개를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플러스로 더 갑니다. 331번이에요. 여기 이렇게 루치페리라는 아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 근데 이쁘죠? 여기 보세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아이고, 독특한 화분 또 내 소개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구불구불, 구불구불 이렇게, 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입니다. 여기 얘는 332번이에요. 332번 소개해드리는데, 여기 위에 직경이 13cm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14.5cm가 돼요. 근데 화분 멋있죠? 이렇게 독특하죠, 화분이.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 작품으로 뭐 이렇게 저기 심으셔도 좋을 것 같아. 얘도 10개를 주문하시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려요. 근데 얘 하나에 25,000원입니다 토분형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물마름도 좋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다육이 심은 아이를 보여드릴게. 얘는 보세요. 얘는 이렇게 분재를 이렇게 심었는데도 멋스럽죠. 네, 분재를 이렇게 심었고요. 여기는 다육이를 이렇게 심었는데도 얘도 이렇게 이쁜 거야. 이쁘죠? 아유, 화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 화분이 전부 독특한 화분이 많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립니다. 333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피카츄가 여기 이렇게, 네, 빵긋빵긋 웃고 여기서 또 이렇게 귀염을 떨고 있네요. 네, 요즘은 어른들도 피카츄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여드려요. 여기 직경이 11cm고요. 높이가 12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피카츄가 얘는 잠자고 있네. 아유, 네, 귀엽습니다. 얘는 이렇게 빵긋빵긋 놀고 놀자고 그러고 있네. 333번이에요. 얘는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얘도 10개 주문하시잖아요. 10개 주문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플러스로 더 갑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돼지가 있어. 돼지 있는 그림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린 소녀가 또 이러고 있네요. 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예쁜 농본 또 소개합니다. 334번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했더니 왜 이렇게 이뻐? 여기 직경이 7cm고요. 높이가 15cm 되는 농분이에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하나에 10,000원씩 하는 아이인데요. 얘도 또 플러스가 갑니다. 10개를 주문하시죠. 그러면은 하나가 플러스로 갑니다. 네, 엄청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10개가 이렇게 주문하시면 하나가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 하나에 9,000원 꼴 되네. 그죠? 335번.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풍경화가 있으면서 그, 여기 저 집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얘도 멋있죠? 어마야, 여기 새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시고. 여기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그림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잘 그리셨어요. 네, 이제 화분 만드시려면은 그림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쁘죠? 다 이렇게 이쁘게. 여보세요. 이렇게 만든 얘도 수제분입니다. 여기 직경이 7cm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6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화분이. 이렇게 농분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예쁘죠? 이렇게 얘도 또 플러스로 가요. 여기는 이렇게 언밸런스로 이렇게 된 화분도 있어요. 요거는 감안을 하세요. 예쁜 농분을 하나 사시면 15,000원인데요 10개 주문하시면은 하나가 플러스로 갑니다. 네, 335번 소개해드렸어요. 336번 네, 소개해 드릴게요. 아우, 오늘 화분이 다 이뻐. 이렇게 이쁘죠? 얘도 이렇게 풍경화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집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근데 예쁘죠, 화분이. 아주 화분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기 직경이 9.5cm고요. 높이가 13cm예요. 이게 저 농분으로 들어가죠. 요 정도 되면은 얘 하나에 2만 원입니다.
얘는 그냥 2만 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물량이 얼마 없어요. 요거 두 개뿐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은 얼른 주문하세요. 아우, 예쁜 화분 또. 네,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농분인데다가 요렇게 또 대접형으로 이렇게 나온 화분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격이 같으니까. 요렇게 집 모양이 요렇게 네, 수작업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화분. 네,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약간 농분이고, 얘는 요렇게 대접형으로 이렇게 나왔죠? 제가 사이즈를 재봐드릴게요. 337번이에요. 여기 이렇게 재보니까 7.5cm 그 정도 되고, 높이는 8cm 정도 되네요. 약 그렇게 돼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여기 작은 아이도 있네. 얘는 7cm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 7cm. 이렇게 재니까는 얘도 높이가 7cm 거진. 네, 그 정도 되네요. 여기 농부는 재봐드릴게요. 6cm가 되네요. 그리고 높이가 10cm, 10.5cm 되죠? 그렇게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화분이 이뻐요. 단순해 보이면서도 이쁘죠? 얘도 만 원, 얘도 만 원이에요.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인데 이렇게 놓으니까 세트로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죠? 근데 얘가 많지가 않아요. 요게 다합니다. 요렇게. 네, 빨리 주문을 하세요. 337번이에요. 338번. 또 이렇게 예쁜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꽃 그림에 코사지를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화분이 근데 진짜 이쁘네. 이렇게. 예쁘죠?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직경이 9cm고 높이도 9cm 됩니다. 얘 하나에 14,000원이에요. 14,000원이니까 338번으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339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이뻐. 조금 전에 소개한 화분보다 얘가 좀 큰 아이예요. 여기 직경이 10cm 되고 높이가 11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요거 하나에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화분이 이쁘죠? 여기 얘 다육이 심은 거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저 여기 사장님이 또 샘플로 이렇게 심으셨는데 다육이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339번이에요. 2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또 340번 소개해 드릴게요. 화분 너무 멋있죠? 보세요. 어머, 이게 너무 멋있네. 서인경 화분입니다. 서인경 화분을 네,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저 사각이 언밸런스 사각이에요. 정확한 사각이 아니고 원도 아니고. 근데 여기 직경이 13cm 되고 높이가 17.5cm 되는 농분입니다. 근데 얘도 또 할인해 주시네. 여기 35,000원이에요. 얘 화분. 근데 화분이 너무 멋있어. 35,000원 하는 화분이요. 10개 주문하시죠. 10개 주문하시면 하나가 더 갑니다. 네, 이렇게 또 멋있는 화분, 성경 화분을 네, 10개 주문하시면 하나를 더 보내드리니까는 네, 이런 좋은 기회에 구매를 하세요. 20% 세일하는 네,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341번입니다. 문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직경이 11.5cm 되고요. 높이가 12cm 돼요. 어머, 굽다리가 너무 귀엽게 이렇게. 네, 굽다리를 너무 귀엽게 만드셨어. 그죠? 여기 보세요. 굽다리를 개구리 다리로 이렇게 귀엽게 하셨네요. 얘 하나 하시면 5,000원이에요. 5,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10개를 주문하시죠? 10개 주문하시면은 하나가 플러스로 더 갑니다. 요런 화분 또 저 달기 심으면 아주 이쁘잖아요. 341번이에요. 20% 또 세일을 하세요. 20% 세일을 해준 데서 10개 주문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가 더 가는 겁니다. 그럼 엄청 저렴합니다. 화분도 가볍고 아주 좋네. 엄청 가벼워요. 여기 342번 소개해 드릴게요. 342번입니다. 얘는 이렇게 나야 될 것 같아. 화분 아주 엄청 멋있죠? 이렇게 주물럭 같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화분이 이렇게 멋있어. 얘는 이렇게 보니까 무슨 저 호박같이 그런 문양이네요. 밑으로 보니까. 아우, 화분이 엄청 큽니다. 여기 직경이 22.5cm 돼요. 근데 여기가 언밸런스라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냥 대략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높이가 여기 높이도 이쪽은 높고 이쪽은 얕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높이가 그냥 15cm라고 쟀으니까
대략 그렇게 계산을 하세요. 얘도 예쁜이 없어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얼른 구매를 하세요. 요 5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20% 세일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만 원이 빠지나? 그럼 4만 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화분이 그냥 엄청 멋있어. 네. 여기 화분 쭉 보여드리죠? 얘도 토분처럼 이렇게 내 느낌이 토분입니다. 아유, 가격도 저렴하네. 화분도 가벼운데. 여기 직경이 13.5cm 돼요. 그리고 높이가 10cm 됩니다. 앞에는 이런 문양을 넣으셨는데 그래도 멋스럽죠?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얘 하나에 10,000원인데요. 여기서 20% 세일을 해주신대요. 그러면은 얘 하나에 8,000원이잖아요. 8,000원인데 또 10개를 주문하시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린대요. 그러니까 8만원에서 10개 주문하시면 8만원이잖아요. 근데 얘 하나를 더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엄청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343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 꽃길 사장님께서 직접 공방에다 주문을 하신 거래요. 여기 나단 백금을 이렇게 심으셨는데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화분이요, 달기 심으면 어느 거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나단 백금을 또 이렇게 심은 거를 보여드립니다. 네, 꽃무늬에 코사지가 붙어있는 화분 또 소개해드릴게요. 얘도 수작업으로 이렇게 화분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양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쁘죠? 문양은 이렇게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고. 여기 얘는 직경이 15.5cm인데요. 얘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언밸런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도 있고 또 요런 아이도 있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략 15.5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가 10cm 되는데요. 높이도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굽다리에다 문양도 이렇게 넣으셨네. 네,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이 이쁘죠. 이렇게 멋스럽게 생겼어. 이렇게 있는 아이가 20,000원이에요. 얘 하나 주문하시면 20,000원인데 어머, 얘는 30% 세일이래. 얘는 30% 세일을 해주십니다. 10개 주문하시면은 하나를 더 보내드린대요. 이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10개 주문하시면은. 네, 화분이 이렇게 멋스럽고 뭐 군생 아이들 신기도 좋고 아주 화분이 아주 적당히 쓰기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근데 저 가격도 저렴합니다. 345번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은 꽃길에 와서요 아주 멋지고 예쁜 화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렇게 쭉 심어 놓은 거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달기 신기 정말 좋고 얘는 분재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네, 아주 멋있죠. 네, 이렇게 화분을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